자, 이번 시간에 문제풀이 2강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요. 우편 서비스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우편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특수추급 우편 서비스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나누는데 통상 우편물과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중량에 따라서 얘를 나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이게 2kg이고요. 이거는 20kg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했었어요? 이하. 반면에 여기에는 초과라고 했었죠. 이때 이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 그다음에 여기를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해서 구분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꾸며주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하라고 했고 여기는 초과라고 했었으니까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2kg 미만이 아니라 이하, 통상 우편물 20kg 미만이 아니라 이하, 소포 우편물을 그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굉장히 교재를 살펴보시면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은 전자 우편, 그 다음에 모사 전송, 우편물 방문 접수 이런 것들인데 설명을 갖다가 이게 잘못한 거죠.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편시설,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용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4번이 가장 옳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해설을 갖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항상 숫자가 나오면은 그 꾸며주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분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요. 배달 기한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편물 등기 제외에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라고 했는데 이게 등기를 갖다 포함하는 거죠. 여기에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만약에 등기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한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 소포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다라고 했는데 일반 소포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다면 얘가 뭐냐? 통상 우편물. 예, 등기를 갖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소포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우편 1번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면은 그냥 나올 때마다 잠깐 보면은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지 그 뒤에 보시면은 우편 1번 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 관련했을 때 구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좀 학습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출제한 사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한 날, 뭐뭐한 다음 날 반드시 구별을 갖다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요 내용 이제 접수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등기 소포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이죠. D 플러스 1 해가지고 3번이 타당합니다. 네 번째 등기 소포의 제주 선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D 플러스 2죠. D는 우편물 접수한 날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D 플러스 3이 아니라 D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아요.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배달기한 관련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D가 언제나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배달 완료일이 나옵니다. 배달 완료일 D 플러스 E 배달 완료일 D라고 했어 D. 여기서 D는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 아니라 배달 완료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D 플러스 E부터 신청 가능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뭔가 접수한 날을 갖다가 전부 다 D라고 표현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MS 관련해가지고 저 국제우편 뒤쪽에 쭉 가시면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수수료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초특급이 있습니다. 초특급. 초특급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접수 이길로 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관련된 수수료가 얼마냐라고 하면 4,500원입니다. 4,500원. 그러면서 접수 이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특이하게도 J 플러스 1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J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접수를 해요. 접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지만 요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요 날의 의미를 갖다 언제나 D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EMS 초특급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그때 접수 이기를 표현할 때 J 플러스 1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조금 비교하시면서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D 플러스 2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배달 완료일이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해설을 갖다가 참고하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등기 포함해서 통상 우편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일반 수포의 경우에 있어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등기 소포 제주 선표는 D 플러스 2. 여기서의 D라는 것은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더 얹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배달 기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당일 특급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이길 특급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등기 소포와 같이 접수한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길 특급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국내 특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특급. 국내 특급에서 이길 특급만 남았는데 얘는 통상 우편물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요? 소포는 등기 소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달 기한이 같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국내 특급 관련했을 때 이길 특급이라는 것은 통상 우편물이 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칫 잘못하면은 국내 특급이라고 했을 때 등기 소포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길 특급이에요. 이길 특급은 통상 우편물이 한한다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내용을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에 관한 설명이 있죠.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배달 기한이란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해서 누가요? 우정사업본부.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로 해서 이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교통여건 등으로 인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했는데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한다라고 했었죠?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합니다. 기본서 본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록의 법령 내용 갖다 참고하면은 이와 관련했을 때 약간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고요. 교재 본문 안의 내용 갖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교통여건 등 관련했을 때 설명에서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한다라고 봐주시고요. 3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으로 접수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해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집중국이에요. 집중국. 집중국으로 해서 접수한 그날에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집중국에서 배달국까지 하는 데 있어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운송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을 갖다가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적용 기준이 이제 어려운 지역이다. 그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집중국이 여기서 그 기준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기준점이 돼서 운송하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운송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운송 곤란한 지역의 배달 기한 계산 관련하여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것은 각각 필요 일수를 배달 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달 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더라도 접수와 배달에 있어서 운송이 각각 어려운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필요한 일수가 하루 더 있다 라고 한다면 D 플러스 3에다가 하루를 다 더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해서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예상 문제집 뒤편에다가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구분해 가지고 다 실어 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배달 기한에 관하여 옳은 설명으로 몇 개냐? 도대체 옳은 거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이죠. 어렵습니다.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는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배달기한에 내용이 있죠. 뭐 D 플러스 3, 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는 다음날까지 배달한다라고 했어요. 다음날까지. 그렇게 배달기한에 적용 예외에 해당되는 게 관보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일간신문이 그랬습니다. 일간신문. 근데 일간신문은 주의하실 게 여기 나온 것처럼 몇 회 발행하는 거예요? 3회가 아니라 5회 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5회 발행. 답원에 보시면 운송 곤란한 지역의 배달기한 계산 방법으로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일수를 합해서 계산하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의 선정은 접수 및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얘가 옳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옳은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관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관보. 관보 관련해가지고 또 어디에서 내용이 나왔냐면 우편 요금에 우편 요금 감액 관련해가지고 설명 중에 전기 간행물 내용이 있어요. 전기 간행물. 여기 보시면은 관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관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통의 우편물에 대한 중량, 요거, 그 다음에 부록의 어떤 매수, 에 대한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런 것들 찾아가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전기 간행물 관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관보.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해서 관보와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 다음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5회입니다. 네. 정리하면은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에서는 주 5회예요. 주 5회죠. 그런데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주 3회, 5회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구분을 좀 하시죠. 물론 엄밀하게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해석이 다른 게 있긴 있지만 우리는 일단 교재 나온 대로 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달 기한에 있어서 적용 예외에서는 주 5회 일간신문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 내용 살펴보시면은 주 5회하고 3회가 나, 이 3회와 5회가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약간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간신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주 5회, 얘는 주 3회와 5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하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따라서 옳은 건 몇 개냐라고 하면은 3개가 되겠습니다. 3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에 있어서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관보 이렇게 두 가지. 관보 관련했을 때는 이 내용까지 한번 봐주세요. 관보에 대해서 그 한 통의 우편물의 무게, 그 다음에 부록의 매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안 두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서 통상 우편물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통화라고 하면서 송금 통지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이죠, 포함. 포함.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우편에서 학습을 하면은요, 얘가 소형 포장 우편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물 내용을 보시면 얘는 소형 포장물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포장 우편물, 소형 포장물 이게 같은 듯하면서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예. 지금처럼 국내와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얘는 소형 포장 우편물, 얘는 소형 포장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포장물은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상 우편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서신의 범위에 신문, 전기간이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까? 제외하죠. 제외합니다.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서신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의사전달물은 의사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 우편물을 포함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이거죠. 서신 범위에 여기에 이걸 제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서신에서 제외하는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신문, 전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통상 우편물에 속하는 통화란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등을 갖다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4번이 옳은 것이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서신이 있고 의사 전달물이 있잖아요. 근데 서신도 보시면은 의사 전달이 목적이죠. 얘도 의사 전달이 목적이긴 하죠. 예. 다만 그 뒤에서 이제 설명된 내용을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 전달, 의사 전달, 여기도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조건을 갖다가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서신 제외 대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문이나 전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관련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는 의사 전달이 목적이고 뭐예요?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또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5번의 답은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통화와 송금 통지서 포함해가지고 내용을 갖다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6번 문제 보시면 발송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통상 우편물 관련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냐라는 건데 아니죠. 우정사업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행하는 우편엽서와 사제엽서 제조권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우정사업 본부장이. 그래서 이러한 엽서를 뭐라고 했어요? 관제엽서. 관제엽서. 그 다음에 전자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우편에 뭐가 있냐면 그림엽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는 우편물입니다. 세 번째,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 번호, 우편 요금에 납부 표시하여 발송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 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띠종이 등으로 해서 묶어서 발송할 수 있죠. 있다.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냥 그 주체를 갖다가 바꿨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서술의 끝에 나와 있는 표현상을 갖다가 살짝 바꿔놨다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문제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규격 및 외부 표시 사항에 관한 설명이죠.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함 우편물의 무게는 어떻게 돼요? 최소 3g에서 최대 50g이죠.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세로 최대 140, 가로가 23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사각형 모형인데 이게 세로고 여기가 가로지 않습니까? 가로. 그러면 이거 관련했을 때는 90에서 140이고 130이죠. 130. 그 다음에 여기는 140에서 23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최대라고 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는 140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고요. 요거 계산할 때 0, 1, 2, 3, 4, 5 해가지고 140. 140을 다 지우신 다음에 235 이렇게 남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어떤 규격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수업 목적상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를 갖다가 숫자를 살짝 바꾸면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별로 문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문제를 갖다 간편하게 내거든요. 그 다음에 간편하게 냈는데도 누군가를 갖다 쉽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 제시된 이러한 숫자 관련했을 때 내용들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수취인 우편번호 여백 규격은 상하 좌우로 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4mm 이상의 여백을 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으로 앞면의 오른쪽 끝에서 140. 이렇게 해서 앞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140. 그 다음에 요 밑에 밑면부터 해서 17. 그 다음에 우편번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우편번호 오른쪽 끝에서 20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에 관련했을 때의 규정, 모양 관련했을 때의 직사각형과 각각의 크기, 그 다음에 수취인의 우편번호 관련했을 때 여백 규격에서 상하좌우로 4mm 이상의 여백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여덟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시면은 수취인의 주소와 우편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일체의 가려짐, 그 다음에 겹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봉할 때 스테이플, 핀, 리벳 등 도드라진 것을 사용할 수 없고 풀 접착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특정 부분에 튀어나옴, 눌러찍기, 도단에게 구멍 뚫기 등이 없이 균일해야 된다는 것도 맞죠. 세 번째 보시면은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한 우편번호 숫자를 갖다가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자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6자리이기 때문에 봉투를 이렇게 6칸을 이용해서 제작이 됐었단 말이죠. 얘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편번호가 5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 칸부터 해가지고 차례로 다 이렇게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설명이 첫 번째 칸은 공란으로 둔다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내용 보시면은 얘를 공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옳지 않은 것이죠. 예. 따라서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주의하실 것은 뭐냐라고 하면 원래 우편번호는 예전에는 6자리였다가 지금은 5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자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규격을 갖다가 위반한 것이죠. 규격에 취급을 하는 것이고 5자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봉투 관련했을 때 원래는 5칸으로 해서 인쇄가 돼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6칸으로 인쇄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 내가 정확하게 5자리를 갖다 입력하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걸 갖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편 번호 관련해 가지고 6자리를 입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자리를 입력한 것은 규격 요건, 여기 규격 요건하고 외부 표시에 관한 사항, 이걸 갖다가 위반한 것이죠. 위반. 6자리를 입력한 건 위반이에요. 위반입니다. 정확한 거는 5자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6자리가 인쇄된 봉투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봉투를 갖다가 6자리로 해서 예전에 인쇄됐던 그건데 정확하게 5자리를 갖다가 기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위반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왼쪽 칸부터 해서 차례차례 한 다음에 마지막 칸을 공란으로 두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위반이 아니에요. 요거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6자리로 해서 우편번호를 기재하는 거는 위반이에요. 규격요건,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외부에 대한 표시사항 하는 데 있어서 위반이에요. 위반. 그래서 규격 외로 취급하는데 만약 봉투가 6칸으로 되어 있는 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물론 지금 이제 5자리로 해서 5칸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예전 걸 갖다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거기서 나와 있는 대로 5자리를 갖다 기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봉투를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 왼쪽 칸부터 차례대로 해가지고 기재하고요. 기입하고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해서 두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시면은요.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규격 및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거. 우편번호를 갖다가 기재를 안 했다? 아,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기재 안 했어요. 그러면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에 있어서 5칸으로 해서 구성해야 된다라는 5칸으로 해서 구성한다라는 것은 5칸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6칸으로 해서 인쇄된 봉투였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그 5자리만 제대로 기입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세 번째, 재질은 종이. 왜 다른 소재를 갖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창문 봉투에 있어서는 그 재질 갖다가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야 된다. 접착시 우편물을 갖다 포함해서 다 맞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질은 종이가 원칙이지만 창문 봉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소재로 해서 투명하게 창문을 갖다 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 창문 봉투의 창은 비닐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시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봉투에 넣어 봉합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모양이라고 해요. 모양. 그런데 지금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관련했을 때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해요? 형식이라고 한다. 형식. 형식. 앞에서는 모양, 뒤에서는 형식.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이 형태고 별도 봉투로 봉합하지 않은 형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직사각형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러면 이게 이제 국제 우편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라고 하면 꽤 많아요. 섣장에서도 직사각형.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도 직사각형. 항공서관 관련했을 때도 직사각형.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운송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직사각형. 이렇게 나와요. 직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국제우편 관련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서 운송장 관련했을 때 대응이 직사각형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0mm를 넘는 경우에 무게는 최소 4g 최대 5g이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편엽서는요 최소 2g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최소가 4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크기가 이게 아니고요. 153mm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153mm. 굉장히 독특한 숫자입니다. 세로가 110, 그 다음에 가로가 150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그게 정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면은 가로가 153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 형광, 인광물질 사용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할 붙인 경우와 점자 기록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 자, 이어서 11번 문제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에 대한 권장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편엽서의 경우에 디지털 인쇄를 한다. 디지털 인쇄. 이게 2024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에요. 디지털 인쇄. 다만, 뭐는 예외로 해요? 사제엽서는 예외로 합니다. 두 번째, 지질은 이렇게 돼 있고요. 불투명도가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가 20% 이하로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설명에 이게 2번의 내용이 타당합니다.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의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 세 번째, 봉투의 뒷면, 우편엽서 기재랑 띠종이 앞부분 앞면에 여기 보시면은 앞면 전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면 전체. 앞면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뒷면이죠. 뒷면. 뒷면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면에 윗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갖다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 4번에 보시면 색상에 관련했을 때 반사율 70% 미만이 아니라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2번이죠. 2번. 여기서 앞면의 윗부분. 윗부분 2분의 1과 뒷면 전체 이렇게 돼 있어요. 앞면의 뒷부분이 아니라 윗부분. 그 다음에 여기 앞면 전체가 아니라 뒷면 전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너무 좀 치사하게 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찌됐든 자 3번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소하지만
여기에 생산이 70% 미만이 아니라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갖다 보실 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제시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준을 물어본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례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얘가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판단을 조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색상의 70% 이상의 반사를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80%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색상의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색상의 80% 이상 80%의 반사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잖아요. 예시. 그러면 기준을 갖다가 얘기했을 때와 예시로 접근했을 때 어떤 표현 이런 것들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어떤 문제를 갖다 출제를 했는데 기준을 갖다 물어본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한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항상 어떤 기준을 갖다 우리가 공부만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예시하는 내용이 나오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건 전부 다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70% 이상, 여기서 75% 이상, 이런 것들 20%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봉투의 창문의 불투명도가 15%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만약에 불투명도가 80%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합되는 거죠. 그렇게 내용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사례를 갖다 물어보는 건지 이런 거 잘 한번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이라고 했잖아요. 흰색. 흰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국제우편에서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설명을 하면서 점자 우편물에 대한 상징을 갖다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흰색. 흰색으로 해가지고 표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색. 원래는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검정색하고 흰색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흰색에 표지를 갖다 부착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서 연결해 보시죠. 자, 이번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에 통상 우편물 규격 외에 취급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냐? 가번에 보시면은 광고 기재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권장 요건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장 요건을 갖다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번에 보시면 원래는 광고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에 허락된 부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했다는 거예요. 왜 했다라고 한다면 권장 요건을 위반한 것이지만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번에 보시면 정해진 위치에 우편을 갖다 붙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편엽서를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권장 요건에 따르면 여기에 붙여놨다 하더라도 정해진 요금을 갖다가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권장 요건을 위반했지만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번에 보시면 두께가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로 해서 6mm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최대가 얼마예요? 5mm까지예요. 그런데 6mm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는 것이고 우편엽서의 중량 관련했을 때 원래는 2g에서 최대 5g이죠. 그런데 50g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해야 된다. 마번에 보시면 우편 번호 여백이 상하 좌우로 해서 3mm 여백이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4m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해야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가와 나는
권장 요건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다, 라, 마는 전부 다 규격에 대한 요건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는 거죠. 따라서 개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슷한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전기, 간행물 등을 묶어서 발송하는 띠종의 요건으로 오랜 내용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갑원에 신문 형태의 전기, 간행물용 띠종의 크기다라고 했었습니다. 신문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띠종이가 묶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하고 가로를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원에 나와 있는 신문 형태의 전기 간행물용 띠종의 크기는 이렇게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다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전기 간행물용 띠종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번에 보시면 신문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 발송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앞면에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뒷면 기재라고 해서 적혀 있죠. 다번에 보시면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 간행물 크기가 A4 이하인 경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편물의 원형 그대로 해서 띠종이를 사용한다. 다만 접어둔 상태가 평평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 몇 개냐라고 하면 한 개다라는 거죠. 한 개. 보시면 이제 A4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디에 또 쓰이느냐라고 하면 내용 증명 있잖아요. 내용 증명 우편물 관련해서 취급 수수료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A4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 우편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교재를 갖다 찾아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잖아요. 큰 표가. 그 표에 보시면은 봉함식으로 해서 대형하고 소형이 있고요. 그리고 접착식 관련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이제 규격 관련해가지고 설명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A4라고 해요. A4. 물론 접착식 관련해서 흑백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A4와 B5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 관련했을 때도 규격을 제시할 때 A4를 쓰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모사전송. 이 모사전송으로 해서 보내는 데 있어서 통신문에 어떤 용지의 크기를 갖다가 제시할 때 A4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A4. A4 관련했을 때 뭐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내용 갖다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신문 형태의 전기 간행물용 이런 식으로 세로와 가로 관련했을 때 규격이 있고요. 신문 형태의 경우에 발송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는 뒷면에 기재. 라번에 보시면 다른 형태의 전기 간행물용 띠종의 크기는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에 보시면은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의 표시 사항 관련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거. 1번에서는요,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의 규격 요건 및 외부 표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격 외로에서 취급한다라는 거 맞죠? 네, 타당합니다. 두 번째, 우편전수의 규격 요건 중 형식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규격 외로 해서 취급을 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예요? 모양하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지한 우편엽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우편전수의 규격 요건 및 외부의 표시사항을 갖다 충족을 해야 되죠. 비록 사제엽서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 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번째, 사제한 우편엽서로서 중량이 50g까지 규격의 엽서는 규격 봉투 5g 초과 25g까지의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규격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5g, 그 다음 5g 초과 이하죠 이거는. 25g 이하까지, 그 다음에 25g 초과, 59g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보는 거죠.
그 중에서 5g 초과 25g 이하 요게 뭐냐라고 하면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죠. 우편법 시행령 제3조 2에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서신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중량이 350g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해가지고 그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본 통상 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 내용이 바로 이해라고 했었죠. 그런데 사제한 우편 엽서에 있어서의 이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요게 아니라 이거 한다라고 했죠. 25g 초과 50g 이하로 해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450원.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소목적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관련했을 때 25g 초과 50g 이하로 해가지고 요금이 450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4번이죠. 여기는 규격봉투에 25g 초과 50g까지의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는 거는 혼자서도 충분히 다 가능해요. 근데 굳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수업을 갖다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났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갖다가 다 봤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은 어떤 심화된 내용 갖다가 다루기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 성실성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가 기본적으로 다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우리 시험에 있어서 고득점하는 굉장히 그런 유용한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